뉴스픽.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중부지방에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 제보 전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내용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 목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한 어머니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폭우 얘기 계속 했는데요. 네. 지금 충청, 전북 지역 또 지금 뭐 지금 시간당 100mm 이상의 지금 비가 폭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지금 서울의 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사망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일로 아마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서울시가 이 폭우에 취약한 지금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좀 근본적으로 잘 실현이 되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의 뭐 상도동과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잇따른 이제 사망 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런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택 상가가 3,430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시는 지하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아예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은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때도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관련한 사망 사건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침수 우려 지역에 주거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서울시가 당시에 건의를 해서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됐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부적합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개정이 된 건데도 네. 그 조항이 시행된 이후로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이 건설된 것으로 그 이후에 네, 파악이 됐고 예. 그래서 지하층은 아예 주거용으로 건설될 수 없도록 아예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한 상습 침수구역은 아예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구역 자체를 아예 개선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아울러서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유예를 두고 지하나 반지하 건축물이 비주거용으로 전환이 되도록 일몰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뭐 창고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하나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상향 사업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도 폭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그 반지하 주택 현장을 찾아서 네.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주거 환경 정비, 취약구조 주택 개선 등을 통해서 반지하 쪽방 등의 안전 취약 가구 거주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부적합 판단이 나면 이제 안 되게끔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예. 4만 호가 더 지어졌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네, 반지하에 생활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반지하 아니면은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들을 어떻게 다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가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건지 두 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지긴 네. 했지만,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영화 기생충이 그럼요.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기에도 관련 정책들이 좀 많이 쏟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진행됐을 때의 얘기긴 한데. 한 언론사의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반지하 전수조사 사실상 물 건너가.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이제 침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근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여러
여러 가지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뭐 30만 호 최소 이상의 분들이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의 문제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전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규모이고 우리 예산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기에도 현재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주거복지 지원 센터를 두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작년도에 이제 반지하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또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거는 반지하 거주민 대상으로 매입 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가장 큰 거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종적인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겠죠. 3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근데 네. 이제 이분들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거 취약 계층이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더 폭을 넓히자면 뭐 옥탑방이라든지 뭐 등등의 굉장히 쪽방이라든지 많이 있고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도 지금 주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장기전세의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좀 난망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주민 대상으로 해서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또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상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이제 센터를 통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심으로 형께서는? 네, 저도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첫 자취 생활을 반지하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반지하의 특징이 창문과 길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실은 방범의 문제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배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 반지하나 지하층에서 주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하고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이걸 이제 건축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그렇죠. 그 주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예 그런 거 관련해서 허가를 내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울시도 발표했던 것처럼 실은 장기간의 대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당장 이제 내주지 않으면 새로 지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2020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가 3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중에 서울에 지금 현재 20만 가구 그리고 인천 경계 10만 가구 그래서 한 96% 정도가 수도권에 가장 많군요. 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장 뭐 20만 가구가 넘는 이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당장에 이제 거주를 이전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차 대책, 2차 대책, 3차 대책이 좀 나누어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당장 1차는 당장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좀 집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네네. 그때도 뭐 조선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지금 이런 폭우 피해가 났다고 하면 이 피해가 난 곳은 결국 한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늘 올 수 상습적으로 있는.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가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피해 상황을 명확히 집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피해자의 지원과 현장 복구의 인력을 빠르게 파견하는 것.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는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당장 이전이 불가능한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때를 대비한 구조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배수시설들을 이제 긴급 점검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배수 시설 같은 경우도 뭐 배수 펌프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한 게 92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설비가 됐기 때문에 네. 92년도 이전에 지어진 또 집들은 그런 배수 시설이랑 배수 펌프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 정비를 좀 해서 어느 곳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배수 펌프도 기능이 잘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빠르게 해서 그런 구조 인프라를 좀 개선하는 것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마침 꺼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이제 여러 주민들 뭐 저지대도 네. 해당이 될 거고 쪽방촌도 해당이 될 거고 지금 이번에 말한 반지하도 함께 좀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피해 상황을 예. 집계해서 그걸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후에 복구와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가나 아니면 재래시장 위주로 이제 했던 지역도 침수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공공인력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뭐 군인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모래를 파내고 이런 복구 인력으로 투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를 운영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사비를 들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많은 부분을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틀 정도 있는 이후에 이제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라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또 보도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하철 이번에 이수역 같은 경우에 막 천장이 무너지고 하면서 많이 국민들에게 놀랐어요.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지하 시설에 막 밀려 들어온 모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것들과 물을 퍼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거기에서 원래 공공적인 근로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대의 여성분들이 이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복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견했을 때 어떻게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좀 우리 대책이 필요해 필요하네요.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남 지역이 상습적으로 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치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역대 정말 역사상 가장 우리가 이거를 기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이제 실시간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80년 만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막 115년 만이라고도 네.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예정에 두고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준비가, 예,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수시설 관련된 사업이 또 몇 년 뒤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좀 이제 뭐 빅데이터가 많이 취합된 부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적으로 우리가 우선해서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긴급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또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배수라든지 네. 하천 뭐 취수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피 안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맞아요.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 이 부분도 두 분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번 폭우가 발생하면서 몇 가지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네. 실제 119와 112 긴급 전화가 목통이었다는 네. 문제 계속 그런 게 지적이 됐죠. 네, 그렇고 네. 실제 물이 이제 들어찬 이 상황에서도 대피를 해야 된다는 문자도 상당히 늦게 발송이 됐고 예. 그 대피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또 사실상 없었던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과 관련해 상황에 따른 어떤 충분한 긴급전화 회선을 확보하는 것 네. 이거는 또 행정안전부가 챙겨야 되는 그렇죠. 문제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피소 문자를 발송하는 것들 근데 실제 이제 반지하 저도 이제 살아봤지만 내 집에 만약 물이 들어찰 경우 내 주변에 어느 곳에 대피소가 있는지 그럼 내가 그런 대피소에 긴급 안내 문자가 없더라도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피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민센터나 관련 구청에서 피해 접수를 한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미리 안내를 좀 하는 네.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네.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지급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 네. 이번에 또 많은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부분이 이게 저녁 시간대에 또 폭우가 많이 쏟아졌던 부분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지방에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살아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자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사망했을 것이라 너무 끔찍하다 이런 인터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반지하 가구 같은 경우에 침수 피해가 가장 긴급하게 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데이터 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문자 발송을 하지만 특히 심야 시간대라든지 이제 새벽 시간대 이런 때에는 확인하기가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예상이 될 때 가가호 좀 방문을 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정별로 이제 취약한 가정 방문이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 예를 들면 노약자가 있다. 든지 장애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런 상황에 긴급해서 방문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긴급 이제 전화 회선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선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만큼 또 이제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당장 지금 먼저 이제 긴급 그렇죠. 투입이 돼야 되는 데가 어딘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센터와 소방청과 그다음에 경찰청에 좀 협업되는 시스템에서 우선 취약 지역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북도 경북 지역에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지금 발령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 또 방문객 등은 산지와 좀 인접한 곳에 있는 분들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십사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계로 알려진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대통령실로 자리를 지금 옮긴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고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왜 이런 이동과 변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배신이냐 뭐 청년을 대변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들여다보죠. 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으로 근무를 하기로 이제 네. 알려져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됐던 대변인 선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과정상 이준석 키즈로 좀 분류되었던 부분들도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이준석 당 대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당내 갈등과 불협화음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이준석 당 대표를 좀 고립시키는 전략으로서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불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측들이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대통령실의 인사인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좀 함구되기 마련인데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실상 이게 공식화되기 전에 좀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상 대통령실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이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취합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대변인실의 직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브리핑과 같은 역할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네요. 더 정치적인 해석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의 그 박민영 대변인의 성향이라든지 해온 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년을 과연 다 대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정말 하게 되는 걸까? 먼저 저희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죠. 네. 저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과는 인연이 있어요. 일을 같이 제가 하신 적이 원희룡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이제 박민영 대변인 저랑 같이 이제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어서 그렇군요. 저도 그때 같이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글 맵시도 있고 생각과 사고가 좀 단단한 친구이고 할 말 할 때는 또 분명히 하는 이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저래서 MZ 세대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당의 대변인을 역임한 후에
이제 대통령실의 대변인실 그렇죠. 직원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라고는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성향과 발언에 대한 지적이 좀 있는데 예. 뭐 일부 뭐 민노총을 사회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강경보수 발언이 아니냐 뭐 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예. 그 맥락을 살펴보면 청년 근로자의 문제가 중요한 노동 문제인데 이미 이 노동의 이슈들이 민노총을 위시한 4050의 담론으로 다 이렇게 천착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강경 보수의 발언이다라고는 보진 않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가서 MZ세대 어떤 교도부를 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네. 실은 뭐 대변인실이나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MZ세대라고 하는 게 박민영 대변인도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경로로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한 명으로 박민영 대변인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활동을 그간 봤을 때 네. 다른 것보다는 당 대변인을 역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실은 당 대변인의 자리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죠.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당의 입장을 말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역대 이제 여러 대변인들은 대변인을 할 때는 개인적인 SNS를 활용하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사견인지 당의 입장인 건지에 혼란스럽게 대한 만들죠. 혼란을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견을 표출하는 걸 보면서 당직이 갖는 좀 무게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밀히 뭐 제안을 받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이런 진정성에 대한 논란도 결국에 자신이 증명하고 좀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초기 청년 아젠다가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의제화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뭐 청년 대변인 그다음에 청년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당연히 그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 한 자리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보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청년 화두가 많이 던져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만들 것인지 추동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년 대변인을 대통령실에서 영입했다. 그리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일정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의 청년 상징성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쓰일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되고 네. 이 부분은 뭐 본인이 많은 어떤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본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역할로는 전혀 실질적으로 구동해내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네. 선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하면서 정치적인 뭐 입장들을 건전하게 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를 해주시네요. 네, 자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실 정찬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